동욱 씨의 극찬은 부탁드릴게요. 일단 예. 동욱 형은 젠틀합니다. 네. 뭐야 이게? 그래서 세수하고 와봐요. 이렇게 생방이라 긴장되나 봐요. 네. 저를 항상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편안하게. 네네. 뭔가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아,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거 하나씩 던져줘야 이게 기사화되면서 터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젠틀하고 또 젠틀하고 또 어때요? 섹시하고요. 섹시하고. 아 그래서 제가 노리고 있습니다. 대본대로 할래 진짜. 형우 씨 연기하는 모습만 봐왔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센 캐릭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좀 성격도 실제 성격도 좀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좀 겁먹었죠. 아 겁은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형이고 선배인데. 아니 아무 겁은 먹진 않았는데. 그럼 쫄았죠 약간. 약간 좀 쫄았어요. 약간 완전 그 촬영 들어갈 때 뭐. 그 감정에 빠지기 위해서 뭐 벽을 주먹으로 친다든지 이런 막 감정을 막 좀 이 어깨를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주먹만 아파요. 그리고 남들 보기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 보이는 듯 치지 보이는 시겠어요. 막 자기 이름 쳐보거든요 포탈에 뭐 떴나 안 쳐봐요? 안 쳐봐요 형수 씨 쳐봐 안 쳐봐. 네 하루 빨리 얘기하세요. 일어나면 한 번씩 네 한 번씩 한 번만 몇 번. 아, 한 세 번 정도. 궁금하니까. 저는 일어나면 이동욱도 쳐보기 때문에. 네. 제가 쳐보기 때문에 형 괜찮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래요. 소식을 알려주는군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그거 굉장히 좋은 동생이네요. 네. 같은 장르는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신을 갖고 계시는데. 네. 그러면 이번 작품이 끝나면 당분간 킬러 역할 안 합니까? 네. 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대박. 곧 다음 드라마를 또 시작을 하는데 촬영 시작하는데 그거는 또 아예 다른 장르, 다른 캐릭터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런 소식을 갖고 있는데 그냥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예, 예. 봉준호 감독이 전화 왔어요. 이번에 하죠. 하죠. 예. 아, 마치겠습니다. 예. 아니 우리 만나면 형이 저 밥 사주시잖아요. 그런 거죠. 상황 봐서 하는 거죠. 상황 봐서 너 올해 얼마 벌었니? 야 선우매 가는 거 순서 없어. 네가 살아. 공개를 해? 올해 얼마 벌었니? 예. 좀 물어볼 수도 있죠.